일간 신금인 사람들, 그리고 지지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간 중에서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 올해 갑진년 많이 머리에 지진나고 힘들었을 것이다.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 신금. 그 다음에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연, 어쨌든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 지지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시도 좋습니다. 미시,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두 개는 좀 참고해 볼 것이 있다. 술과 미는 태어난 연, 월, 일, 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어난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태어난 달. 태어난 달에서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태어난 달, 월, 지에 술, 월. 미, 월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태어난 달입니다. 태어난 달. 두 번째는 태어난 날에 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시. 자, 이렇게 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시. 미시나 아니면 술시 있는 사람들. 태어난 시. 세 번째는 태어난 연지, 그러니까 개띠나 개띠나 양띠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연지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태어난 연지. 네 번째는 태어난 날에 있는 것, 술과 미, 태어난 날에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태어난 일지.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술과 미가 있는 사람이 특히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중에서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 태어난 달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태어난 달, 태어난 시, 태어난 연, 태어난 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좀 약하다. 어쨌든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갑진년에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머리 지진나고 힘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 중에서도 태어난 달이 최고고 태어난 시가 있는 사람이 가장 그 고통지수가 컸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라. 힘들었다면, 고통받고 힘들었다면, 잘 먹고 잘 썼다면 상관이 없고 정말 내가 머리에 치진다고 힘들었다 그렇다면 11월 7일부터 12월 17일 사이를 잘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이 시기를 지금 양력입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17일 사이에 문제 해결을 하라, 이거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시기로 봐라.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당장 박차고 나가라. 밖에 나가서 해결하자.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장 문제다면, 가게 문제고 회사 문제다면, 부동산 문제다면, 남녀 문제다면, 취업 문제다면, 무조건 이 시기를 두드리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신금 일간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머리 치지났다, 너무 힘들었다, 사방팔방 막혔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다, 그러면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기를 참고해서 회복시키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11월 달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보자. 다른 달에는 용 써도 안 됐다. 그러면 이 달에 한번 움직여줘봐, 이렇게 보죠. 움직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은 조금이라도 한번 참고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내가 정말 그렇다면 댓글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나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한번 이 달을 한번 체크해보겠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도 중요한 날이 있더라, 그죠? 11월 달. 저는 7일 날, 오늘 7일, 그 다음에 10일 날, 11일 날, 저는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2일과 23일을 저는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거. 11월 달에서 7일 날, 10일 날, 11일, 22, 23일 날. 특히 이 날짜는 이력서를 직장인 취하고자 하는 이력서를 내거나 남녀 문제, 부동산 문제 혹시라도 가게에 누가 와서 나는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 날짜에 오는 손님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으니까 잡아라 이걸 이야기하겠죠. 취업도 이 날짜에 이력서를 내고 싶어 한번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17일 사이에 자, 12월 달이면 뭐냐? 1일날을 먼저 보자, 1일날. 그 다음에 4일날을 보자, 4일날. 그 다음에 13일날, 16일날, 17일날을 보자. 이 날짜를 한번 참고해봐라. 한 날짜가 빠졌다, 5일이에요? 5일. 1, 4, 5, 13, 16, 17. 12월 달은 이 시기를 한번 잘 참고해봐. 이 날짜가 그 중에서도 문제 해결 시기에 날짜일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누구에게? 이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제가 이거 틀리면은 엄청나게 제가 손해를 보겠죠. 틀리면은. 맞으면 본전이고 틀리면은 엄청 손해를 보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은 저에게 상담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상담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이 그래도 이분들이 머리에 지진하고 힘들었다면 제가 이 체크해주는 날까지도 한번 봐봐라. 체크해준 날도 한번 비교해봐라 이거 얘기겠죠. 이런 달에 뭔가 도전하고 기회를 봐서 치고 나가라, 진행하라. 이 달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기다. 누구에게? 신금일간에게. 누구에게? 술과 미가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센 태어난 달, 태어난 시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참고해보라. 왜냐면 이 사람들도 머리에 많이 지져놨다. 특히 술달에 태어나거나 미달에 태어난 사람, 그 중에 왕중왕이다. 가장 머리에 지진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해준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일이 이때가 문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혹시나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날짜에 안 풀렸다고 저한테 수류탄을 던지면 안 되고 기관단총 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이분들에게 이분들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생각한 상태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던 말이에요. 혹시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기에 도전해서 진행을 해서 좋은 성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